안녕하세요. 서머너 주어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18 한국 예선 현장에 나와 있는 임소정입니다. 오늘은 이 예선 1위를 당당히 차지하신 빗대님이랑 나와 있는데요. 이 빗대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일단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빗대님, 작년 SW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때 이후로 기분이 어떠셨나요? 다음 SWC에는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. 오늘 이 1위를 차지하시면서 월드 결선에 직행하시게 되었어요. 기분이 또 어떠세요? 아, 너무 기쁘고요. 사실은 오늘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한 게 월드 결선에서 우승한 것처럼 정말 기쁩니다, 지금. 아, 그러면 이제 월드 가실 필요 없겠네요. 우승하신 것 같으니까. 아니죠. 월드 결선이 한국 예선보다 쉽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경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, 이태원 프리덤 선수를 상대로 뭐 아모르스나 뭐 물 서큐버스 같은 카드를 꺼내 들으셨는데, 평소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셨어요. 평소에 준비하신 카드인가요? 평소에 준비를 해뒀던 전략이고요. 항상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 딱 한 가지만 가져왔을 때는 정말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었고요. 이태원 프리덤 선수처럼 강한 선수를 상대할 때 저에게 조금이나마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저의 하나의 카드였습니다. 또 우승을 하시고 응원해주신 어머니 얘기를 또 하셨어요. 그때 작년 SWC 떨어지시고 또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. 사실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방송을 시작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, 작년에. 근데 상금을 못하고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, 방송 활동을.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던 건데 그 부분 어머니께서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이나마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. 서머너즈워 이제 결선에 가시는데 결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, 그리고 서머너즈워 팬들 그리고 모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머너즈워 월드 챔피언십 2018 한국인 최초 우승자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지금까지 빗대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